오늘은 지행역으로 갑니다. 지행역에서 천보산 경주를 해볼까 하고 전철 타러 왔습니다. 두께가 어마무시하게 두껍네요. 1000년 됐다고요? 지금 3.1km 왔고 칠봉산 삼거리까지 1.7km 남았고 정상이 2.6입니다. 거의 반은 요런 길로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초입 산길로 계단을 올라오면 삼거리 나왔습니다. 신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좀 가깝긴 한데 지행역 쪽에서 오면은 3.6에서 2km잖아요. 엄청 길기는 하죠. 자, 지금 이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3km 정상까지. 아자! 편안한 길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 능선길인데 아름다운 칠봉산 쓰레기 없는 쓰레기는 집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야 됩니다. 박달 물박달나무 박달나무 껍질이 얇게 벗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찍어 보는데 아시는 분은 달아주시면 무진장 감사하겠습니다. 박달이 아니고 비전문가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네요. 보니까 일단은 다음에 검색하는 걸로. 여기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자국들이 바닥에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 굉장히 예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 되지 않나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하나의 능선을 만났습니다. 아, 여기 이제 칠봉산 1.7km 남았습니다. 이게 라이딩 하시는 바퀴 자국이 있다 했더니 여기가 동두천의 MTB 코스 역시 맞네요. 이렇게 코스로 여기 또 갈림길이 났습니다. 왼쪽으로는 MTB 코스 1.1km 나왔습니다. 위로 이제 아, 오늘 바닥이 다 진흙탕이라서 엄청 미끄럽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면 오. 이게 칠봉정인가 봅니다. 칠봉정에 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기대봉에서 조금 쉬었다가 갈까 합니다. 정상까지가 이제 9km, 0.9 남았습니다. 기대봉. 오. 멋있는 기대봉 장군님. 자, 다시 쉬었다가 출발합니다. 임금님이 돌이 많다고 말한 곳인 석봉? 돌이 많아?
돌이 많아서 여기 있구나. 묻혀지니라. 지금부터 돌로 이루어져 있나 봅니다. 이따 가봐야 알겠죠. 잘 모르겠네. 여기만 돌이 있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구봉. 임금님께서 군사들 있는데 갑옷과 투구를 풀어놓고 쉬라고 한 곳인가 봅니다. 칠봉산. 참 재밌는 곳이네요.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타고 간 자국입니다. 아이고. 아, 배경이 좋으네요. 여기는 아까 석봉이라 그래서 바위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처음 바위가 한두 개 정도 나왔어요. 돌멩이 빼고요.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없어. 바위 고개만 바위가 많다고 석봉이로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또 완만한 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종주를 하려고 온 거라서 길게 가고 있습니다. 다 못 가면 중간에서 하산할 수도 있고요. 산 타다 보면은 변수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투구봉에서 지금 돌봉이 0.2, 솔리봉 0.4, 여기가 정상인가 봅니다. 여기 또 MTB길이 또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MTB고 칠봉산 41호 띠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호지? 41호지?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말봉.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탑입니다. 칠봉산 탑. 아이고 바닥이. 어? 이거 뭐지? 뭘까요? 아, 이거 스탬프 찍는 거죠? 종주 하시는 분들 스탬프 찍는. 근데 조금 망가졌네요. 여기 가는 곳곳에 쉼터가 있어가지고 그닥 힘들진 않는 코스인가 봅니다. 저는 바위산은 쉬운데 약간 이렇게 육산은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발 506m네. 자, 칠봉산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왔던 곳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임금님이 말하는 돌봉. 자, 다시 이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이제 솔리봉에 왔습니다. 임금님도 여기서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다는데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제, 그러니까 이곳에 임금, 이곳에 왔어요. 제일 높은 날 임금이 떠났나? 뭔 말이야. 아이고, 저런 말이 겨울이네. 제가 지금 장님
장림 고개에 있습니다. 천보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림 고개에 오니까 다리가 있습니다. 생소한 길이지만 왼쪽에는 아주 이쁜 마을이 있는데 집들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텐트도 보이는 거 보니까 야영장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여기가 일단은 지점이 이제 선보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분이 오다가 약간 다리를 삐걱해서 중간에 내려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눈이 있네요. 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북쪽이라 네 개의 오늘 산을 타고 갈라 했는데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까지 가봅시다. 일단 두 번째 천보산 정상을 밟아봅니다. 여기가 423입니다. 와, 얘 소나무가 멋있네요, 진짜. 멋있어. 예. 와.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아, 여기 소나무들이 예술이다. 이제 내려 여기서 이 산에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무리하게 산행은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해암사라고 맞네. 해암사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 아래쪽에 해암사 그 전터가 요 위쪽에 있었죠. 여기에는 해암사 새로 여기가 해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갈까 합니다. 아이고, 난간 옆으로 조심해서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 바위 구간입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잘 가셨는가 보다, 앞에.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해가 니어 기울어 가서 지금 한 5시 넘었습니다. 이제 해암사 쪽에 0.3km 남았습니다. 기웃기웃 진짜 해가 넘어가네요. 얘 또 이렇게 탑을 쌓아놨네. 어머. 해암사지가 있고. 아, 해암사가 있어. 해암사지. 아, 이렇게. 근데 하산길 300m네?
약수터까지. 하산을 하는 길에 이제 다 왔는데 이 소나무가 너무 멋있네요. 이거는 예술입니다.